요거 하나만 갖다 줘. 이런 거 갖고 와. 비슷한 물건을 보여주며 가져오라고 시키면 어디선가 찾아와 데려간다는 황금이. 야, 정말 놀라운 관찰력이다. 뭐 볼펜 비슷한 거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거나 흔들어대면은 이상하게 근처에 있는 것들을 휘짓고 다니면서 찾아갖고 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발견하게 된 황금이의 물건 찾기 능력. 남다른 관찰력으로 숨겨놓은 물건까지 찾아낸다는 것인데. 아, 그럼 얘가 찾아요 이거를? 하지만 누구나 믿을 수 없기 마련. 게다가 또 한 가지 미스터리한 점이 맞아요. 발견됐다. 그게 신기해요. 오자가 그냥 제일 찾나 이걸? 안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자, 분명 컵을 외면하고 있던 녀석. 관찰력이라면 분명 눈으로 봐야 생기는 능력이거늘 보지도 않고 총 맞췄다. 고개는 돌렸지만 화각이 넓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니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봐도 찾기 힘든 마당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찾아내버리니 무슨 초능력이라도 쓰는 건지 놀라울 따름. 아니 저기요,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래요? 근데 새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시야 반경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눈이 앞쪽으로 달려있고 조류는 두개골에서부터 옆으로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시선으로 볼 때는 제가 고개를 돌리면 옆을 못 보는 것 같지만 새 입장에서는 고개를 돌린다 하더라도 정면을 보는 거나 같은 집중해서 보는 거네요. 그 시야를 갖고 있죠. 그렇죠. 아니 아무리 시야가 넓다지만 새가 숨겨놓은 물건을 찾는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저 새는 주인과 어릴 때부터 굉장한 유대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인이 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저게. 그래서 돌아서 나갈 때, 아, 밥 가져오느나, 물 가져온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유대감이란 거는, 동물과 사람이 유대감을 갖는 거는, 우리가 생각도 못할 그 힘을 발휘할 수도 있죠. 진짜. 사람과의 교감이 만들어낸 놀라운 힘.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아유, 그런데 녀석 경일 씨를 향한 사랑이 찐해도 너무 진하다. 갓난아기 마냥 품에 쏙 안기기까지. 경일 씨가 어디를 가나 그 곁을 떠날 줄 모른다는데. 다른 새들이 좀 질투하겠는데요. 네. 자, 잠시 횃대에 내려놓으려고 해도 다시 어깨 위로 쪼르르르르르. 새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횃대도 마다하고 어깨 위를 고집하는 녀석. 어머쩌, 어머쩌, 어머쩌. 여기 있잖아, 횃대가 편하잖아. 아니, 횃대 안 올라가려고 그래? 내리려고 그러는 걸 알아가지고 뒤로 숨어버리잖아요. 아무도 못 말리는 황금이의 사랑. 황금아, 너 이제 천재가 아니라 그냥 껌딱지라고 불러야겠다, 얘. 응? 그냥 지금처럼 그냥 크게 바라지 않고 새를 좋아하는 분들과 서로 웃음 나누면서 재밌게 이렇게 살고 그런 거 바라고 있어요. 사람과 동물의 따뜻한 교감으로 만들어낸 작지만 놀라운 기적. 앞으로의 일상에 더 큰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 줄 또 다른 작은 기적들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가평의 한 마을. 아, 좋네요. 안녕하세요. 동물농장인데. 네. 안녕. 바로 이곳에 조용하고 점잖은 이 아니고 엄청 활발한 대박이란 녀석이 살고 있었는데. 강아지 때문에 전화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알아요. 이제 와요 누가? 네? 대체 누가 온다는 건지. 아휴, 기다리는 것이 동물농장 PD의 숙명이라지만 오늘 내로 오긴 오는 건가요? 왔어요.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등장. 대박이네 집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왔다. 한눈에 딱 봐도 어려 보이는 녀석. 여긴 어쩐 일인가 싶었는데. 야야, 너 고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대박 집안으로 쏙?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우리 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한번 물리면 벗어날 수 없다. 아이고 아이고,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대박이. 심지어 아이고, 흔들어
대박 꽃게까지